천국의 계단 올라가면서 사진을 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게 나무가 아외나무입니다. 아외나무. 이 흔하게 위쪽 지방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죠. 아외나무. 이 길을 겨울연가 때 최지우 씨가 이 길로 내려온 거죠. 이 길로. 이 길로 딱 내려오게 됩니다.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 최지우 씨가 내려올 때는 이 양쪽에 있는 나무가 펜백 나무였어요. 펜백. 그런데 2003년 매미 태풍 때 이 펜백 나무가 파도가 넘어와 가지고 이 나무가 다 죽고 2004년도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지금은 많이 자라서 이름이 뭐냐면 아외나무입니다. 아외. 아외. 일본말로 아와부키. 불이 나면 거품을 내서 불을 꺼버린다는 아외나무. 이 길로 내려올 때 아까 제가 이렇게 역순으로 도는 이유가 아까 천국의 계단을 사람 없을 때 찍어드리려고. 토요일 이후로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지난 토요일 이후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원대로 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 그리고 이 빨간 이 꽃은 혹시 여러분들 우리 거제 블루시티투어 손님들 이 꽃 아시나요? 840종의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이 빨간 꽃은 흔들면 파인애플 향기가 난다고 해서 파인애플 세이지입니다. 파인애플 세이지. 파인애플 세이지다. 지금 시기에 파인애플 세이지가 이렇게 피어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라색으로 피어있는 올 때마다 꽃이 바뀐다는 거죠. 이 보라색으로 피어 있는 꽃은 이제 곧 이것도 사라질 거예요. 이 보라색으로 피어 있는 이 꽃은 루엘리아라는 꽃입니다. 루엘리아. 루엘리아. 자, 이제 4월 달에는 여기 튤립이 양쪽으로 쫙 피어 있습니다. 튤립이 우리나라에서 종 중에 27종 가장 많아요. 용인 에버랜드 한 10종류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7종의 튤립이 이곳에 천국에단 양쪽으로 다 엄청나게 펼쳐지고 저 플라워 가든에도 가득 피게 되죠. 예, 4월 5월이 가장 아름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꽃은 잘 들으세요. 황색, 주황색, 연노란, 연보라, 흰색, 적색, 자색,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7번 색깔을 변한다는 7변화 란타나입니다. 란타나. 빨간 게 있네요. 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색깔이. 그렇구나.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요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저 까치가 저 뭐를 쪼아 먹고 있네요. 이 빨갛고 노란 국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빨갛고 이 노란 국화. 이거는 인디언 국화라 불러요. 인디언 국화. 전사 인디언이 전쟁터 나갈 때 빨갛게 화장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게일 라르디아라고 부릅니다. 게일 라르디아. 오늘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외우는 방법은 너 요즘 왜 게르디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게일 라르디아.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올라오니까 저분들도 따라서 이거 뭔 일인가 싶어서 이리로 탁 따라오는 거죠. 원래 저쪽 방향으로 돌고 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라색으로 꽃이 저 여기에 피어 있는 거 보이나요? 네. 밑에 거는 크리핑 로즈마리. 크리핑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위로 자라잖아요. 이 크리핑 로즈마리는 아래로 자라기 때문에 크립이란 말은 기다란 뜻이에요. 네. 밑으로 자라. 그런데 왼쪽 페를 보면 또 짙은 보라색 보이시죠? 네. 이것을 멕시칸 부시 세이지라 부릅니다. 라벤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벤더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른 손님들은 자꾸 라벤더라고 그래요. 우리 거제 블루시티 투어 손님들은 무조건 이것을 멕시코에서 온 부시 세이지. 그래서 멕시칸 부시 세이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플라워 가든에 가면 이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후면 이게 다 사라질 거예요. 일주일 후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천국의 계단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자, 이제 천국의 계단. 이제 올라가. 너무 좋네요. 좋죠. 이게 조용하니까 좋죠. 토요일 일요일은 이게 여유롭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은 종려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거제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여기 말고도 저 우리 거제 공고제도 많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 이 식물은 이름이 뭘까요? 초록색 이 식물 알로에가 아니고 알로에는 옆에서 보면 잎이 두꺼워요. 알로에 아니래. 이건 알로에 아니고 이게 알로에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알로에가 아닙니다. 알로에 국내 생산량의 75%가 거제에서 납니다. 모르셨죠? 네. 국내 생산 다 수입 말고 국내 생산 거제도 서쪽 알로에 농장이 많은데 이거는 용용자의 혀설자를 써서 용설란이라 부릅니다. 용어 혓바닥처럼 생겼다 해서 이 용설란 수액을 응고시키면 멕시코의 대표술 데킬라 술의 원료라는 거. 그리고 용설란이 100년에 한번 꽃을 피우는데 꽃이 피면 꽃대가 한 10m 이상 쭉 올라갑니다. 용설란 꽃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노란색. 와, 한 방에 맞췄다. 노란색 맞습니다. 노란색. 완전 전체가 노란색입니다. 근데 꽃 피고 나면 죽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100년에 한 번씩 피는다. 예, 100년에 한 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의 계단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